아담 한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석현자 씨. 올해 57세인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렵습니다. 너무 서기사한 거야. 아무리 봐도 나 언제 이렇게 됐지? 아무도 못 이기는 천하장사 같은 세월에 백기 들고 맥없이 축축 처져버린 얼굴. 끝이 어디는 없어요. 부모하고 자식, 그러니까 아내라는 자리,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이 57년인데 저처럼 좀 피고 싶다.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. 네, 그런 생각을 해. 결국 미용실 문 닫아 걸고 석현자 씨가 향한 곳은 성형외과입니다.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자연스럽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이쪽에서 피부를 잘라요. 처진 네. 거는 네. 여기서 잘라서 지금 이렇게 뜨고 계시듯이 땡기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젊었을 때 처지기 전에 느낌을 딱 가는 네. 거죠. 막상 성형수술을 눈앞에 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? 한치의 그 불안한 거는 0%도 없어. 내가 뭐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생각은 없어. 예쁘게 될 것 같아. 용감하게 수술대 위에 오른 석현자 씨. 꺼진 눈 밑엔 지방을 이식하고 처진 볼은 당겨 올리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. 잠시 후 수술이 끝나고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도 성형수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젊음을 되찾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. 40대를 머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게 요즘 중년 주부들의 마음이에요. 남편을 당황하게 만든 무시무시한 수술 자국이 사라진 며칠 후 석현자 씨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. 주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인생도 확 필 거라 믿는 아내의 생각에 남편도 동의할까요? 나는 마음은 안 늙었는데 항상 그 자리인데 이 밖에 있는 애가 협조를 안 하잖아요. 주름이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게 그래서 서로 꼭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참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얘기했는데 젊음이 뭐야. 그냥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감하고 그게 젊음이지. 나이 오가면서 그런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. 만약 성형으로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